배우 문소리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의 편집 동영상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법적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소리 측은 SNS 등을 통해 문소리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영상이 유포되고 있어 지난 14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며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NS상에는 영화 나탈리에 출연한 배우 이성재와 김기현의 정사 장면이 편집돼 문소리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된 바 있습니다.